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파이널 컷 프로를 이용해서 그 부분확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확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올렸던 파이널 컷 프로 강좌 영상들을 보시면 가장 많이 사용했던 효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잘알 수가 있는데요. 그러면 이 부분확대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? 되게 간단합니다. 자, 한번 보실게요. 제가 이 영상의 이 마우스 이 포인트가 가져 있는 부분을 부분확대를 한다고 하면은 해당 클립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이 위에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부분확대할 영역만 이런 식으로 크롭을 해서 잘라줍니다. 자,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리고 뭐 원하는 확대가 될 위치로 이렇게 적당히 옮겨주신 다음에 이 사이즈를 이대로 키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보시면은 기존에 있던 마우스 요 이미지에 비해서 이게 훨씬 더 커졌죠? 그리고 이 이후에 원하는 위치로 조정만 조금씩 해주시면 되는데, 이제 이 뒤에 뭐 테두리를 치고 싶다라고 한다면, 이제 뭐 다른 방법으로는, 자, 이런 식으로 클립, 이 커스텀, 솔리드 칼라 중에 아무거나 하나 찍어서 두시고, 사이즈를 줄여줍니다. 테두리가 얼추 맞을 정도로만 이렇게 줄여주고 위치를 잡아준 이후에 얼추 맞는 것 같죠? 자,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먼저 컴파운드 클립으로 묶어줍니다. 이렇게 묶어주면은 이두 개는 이제 하나의 클립이 된 거겠죠? 자, 그러면 이게 갑자기 뚝 하고 이렇게 튀어나와 버리니까 좀 보기가 안 좋다. 좀더 트랜지션 효과처럼 좀 독특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간격으로 양 옆에 이 클립을 잘라주세요. 컴파운드 클립을 잘라주시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컴파운드 클립을 자,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투명 양 옆에 이 솔리드 칼라 검은색인 솔리드 칼라 투명도를 0으로 해주신 다음에 다시 이양 옆과 컴파운드 클립된 요거를 같이 묶어주세요. 또 컴파운드 클립으로 이렇게 묶어주신 다음에 해당 컴파운드 클립에 들어가셔서 트랜지션 효과를 넣어주시면 됩니다. 저는 일단 뭐요 효과를 양 옆에다 삽입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면 잘 가다가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 효과가 적용되면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지금 약간 버벅이긴 하는데 그래도 정상적으로 컴파운드 이 해당 부분 확대된 영상이 확대가 돼서 노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뭐이 외에도 뭐 콜아웃을 건다던가 별도의 뭐 이미지를 만들어서 콜아웃을 건다던가 하는 것도 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. 그 이후부터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전에 강좌 영상을 올렸던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이제 응용을 조금씩 해주시면 돼요. 지금 말씀드린 뒤에 뭐 테두리를 치는 효과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특정 클립에만 특정 영상 클립에만 그 트랜지션 효과를 거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공개를 한 바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편집자가 응용만 하면 되는 거죠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해도 되고요. 일단 오늘의 파이널 컷 프로 강좌는 이것으로 마칠 거고요. 앞으로 아마 제가 올리는 파이널 컷 프로 강좌 영상들의 대부분은 이제 이전에 올렸던 파이널 컷 프로 강좌 영상들을 토대로 한 응용편이 될것 같아요. 이제 응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그 응용을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뭐 유료 플러그인을 이제 이런 식으로 파이널 컷 프로 내에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는지 무료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올릴 예정이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